네, 현 PD입니다. 원래 한 3편 정도 기획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더 궁금해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찍는 대로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될 때까지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핸디캠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뉴얼 모드 설명을 드릴 건데 버튼 3개 설명드릴게요. 버튼이 뭐가 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오늘 커스텀 모드인데요. 버튼 3개요. 보실게요. 네, 버튼이 여기 있죠. 여기 밑에. 여기요. 네. 흔들리네요. 여기 3개. 조리개, 개인 셔터 속도. 요거 3개 설명드릴 건데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눌러도 보시고 꼭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전 개괄만 설명을 드릴까요? 커스텀 모드에 대해서요. 오늘 피사체는요.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 덕후의 책장이라고요. 제 책상이 요렇게 제가 마이크 보이시죠? 네, 요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쭉 가면 여기 캠코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책장이 있어요. 네, 요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카메라로 보시면요, 요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네, 그림 설명 드릴게요. 보시면, 방향이 틀릴 수 있어요. 여기 F라고 써 있죠, F. F2.8. 네, F2.8. 맨 구석이에요. F2.8. 이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조리개. 네. 그리고 여기 3dB라고 있는 건 개인 값인데요.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60이라고 써 있는 건 여기죠. 예, 셔터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해바라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요, 화이트 밸런스예요. 일단 요거까지 아시고요. 본격적으로 작동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자, 지금 지금 매뉴얼 매뉴얼 모드예요. 모드예요. 매뉴얼 매뉴얼 모드인데 모드인데 오토 오토 스위치는 스위치는 어디냐면 어디냐면 제가 제가 아까 아까 말이 이 여러 여러 차례 차례 강조해 강조해 드린 드린 바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토로 오토로 촬영하시라고요. 촬영하시라고요. 오토 오토 스위치는 스위치는 어디냐면요. 어디냐면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카메라 여기에 여기에 여기요. 여기 여기 오토예요. 오토예요. 오토 오토 매뉴얼 매뉴얼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거를 요거를 올리면 올리면 네, 네, 오토가 오토가 됩니다. 됩니다. 다시 다시 내리면 내리면 커스텀이 커스텀이 되겠죠? 되겠죠? 이게 이게 뭐가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지는지 한번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오토 오토 커스텀, 커스텀 오토, 오토 커스텀. 커스텀 잘잘안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네. 저저 얼굴 얼굴 끌게요. 끌게요. 오토, 오토 커스텀. 커스텀 오토, 오토 커스텀. 커스텀 네. 네. 차이를 차이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색깔이 바뀌죠? 네.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게 지금, 지금 커스텀이죠. 커스텀이죠. 네, 네, 화이트 화이트 밸런스가 밸런스가 안안 맞은 맞은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얘는 얘는 흰색이 흰색이 돌아왔죠? 돌아왔죠? 화이트 화이트 밸런스가 밸런스가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자, 이 화이트 밸런스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화이트 밸런스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리개, 개인값, 그리고 셔터 스피드 요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지금 오토 상태예요. 오토 오토 상태 상태 보시면 보시면 조리개 조리개 2.8 2.8 그리고 그리고 개인값은 개인값은 3 3dB 돼 데시벨 돼 있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셔터 셔터 스피드는 스피드는 60으로 60으로 카메라가 카메라가 알아서 알아서 맞춰놨어요. 맞춰놨어요. 이이 정도만 정도만 잡아도 잡아도 굉장히 굉장히 깔끔하게 깔끔하게 보여지죠. 보여지죠. 이제 커스텀으로 커스텀으로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스위치를 스위치를 내리시면 내리시면 제가 제가 일부러 일부러 좀좀 어둡게 어둡게 해뒀는데요. 해뒀는데요. 조리개 조리개 4.8 4.8 그리고 그리고 0dB 0dB 그리고 그리고 셔터 셔터 스피드가 스피드가 지금 지금 125입니다. 125입니다. 셔터 셔터 스피드 스피드 125는요, 125는요, 보통 뭐 보통 사진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시는 찍으시는 분들은 분들은 아실 아실 텐데, 텐데, 이이 셔터 셔터 스피드를 스피드를 보통 보통 어느 어느 정도 정도 기준을 기준을 가지고 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뭐뭐 조리개 값을 조리개값을 만진다든가 만진다든가 뭐뭐 ISO ISO 값을 값을 만지죠. 만지죠. 보통 보통 사진 사진 같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ISO ISO 100이나 100이나 200 200 그리고 뭐 그리고 셔터 뭐 스피드 셔터 스피드 125에서 125에서 조리개값을 조리개값을 조절하는 조절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은데 많은데 영상은 영상은 조금 조금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통 ISO ISO 가운데 가운데 0dB라고 0dB라고 적힌 게 적힌 있죠. 게 이게 있죠. 이게 개인값이라고 개인값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요즘은 요즘은 이제 이제 이 NX80 NX80 G2공 시리즈로 시리즈로 나오면서 나오면서 개인값과 개인값과 ISO ISO 개념을 개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일치시키려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하는 그런 그런 경향이 경향이 있는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ISO라는 어떤 ISO라는 그 어떤 표기 표기 자체가 자체가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게 그게 이 이 NX80 NX80 나오면서 나오면서 ISO로 ISO로 표기가 표기가 같이 같이 쓰게 쓰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보통 보통 이제 이제 저희는 저희는 그 이제 핸디캠을 그 핸디캠을 데시벨로 데시벨로 개인값으로 개인값으로 공부를 공부를 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보통 보통 0데시벨을 0데시벨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표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개인값을 올리고요. 너무 밝으면 개인값을 내립니다. ISO하고 똑같아요. 개인값을 올리면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요. 개인값을 줄이면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저는 개인값을 6 이상 잘 올리지 않는 편인데요. 아주 그 최악의 환경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6을 맥시멈으로 이렇게 다루는 편입니다. 예, 한번 화면을 한번 직접 보실게요. 네, 제가 빠지겠습니다. 뿅. 네, 지금 셔터 스피드가 125로 돼 있죠. 셔터 스피드를 내려볼게요. 너무 어두우니까. 잠시 카메라 하나를 넣는 게 좋겠죠. 네, 다시. 지금 포커스가 이 흰색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다이얼 있죠? 얘를 올리시면 네, 이런 식으로요. 셔터 스피드가 계속 낮아지면서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요거 만지고 있어요. 네, 요거를 만지시든가 아니면 요 앞에 다이얼이 있는데 여기죠?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지금 손이 왼손이라 그러는데 여기요. 네, 이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시면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다 똑같아요. 네, 개인값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또 보실게요. 개인값도 앵글이 좀 엉망인데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죠.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흰색 포커스가 바뀌는 게 보여요. 밑에. 네. 네. 개인값.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올리시면 밝아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 버튼 누르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두워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네. 보통 개인값은 마이너스를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셔터 스피드 이런 걸로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 보실게요. 여기죠?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다이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네. 조리값도 마찬가지예요. 조리개도 여기서 포커스를 조리개로 옮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미리 오셔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이제 노출을 맞출 때요.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ISO를 맞추고 사진의 경우요. ISO를 맞추고 셔터 스피드를 맞추고 조리개를 맞추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익숙하면은 그냥 기본으로 조리개 먼저 맞추고 나머지 셔터 스피드나 이런 걸로 심도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캠은 조금 달라요. 네. 개인값을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통 이제 조리개로 많이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시면 다시 가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끝에 네. 보이시나요? 여기 5번 버튼이요. 네. 네. 조리개 푸시 오토라고 써 있죠. 5번에요. 네, 5번 버튼이요.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네. 밑에 여기 지금 4.8이죠. 네. 조리개 푸시 오토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요거를 누르시면 네. 보셨어요? 네. 네. 일단 조리개를 딱 한번 잡아줍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요, 셔터 스피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셔터 스피드를 보통 한 125 정도를 표준으로 맞춘다. 그죠? 예, 어느 정도 속도감 있는 것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푸시 오토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5번 버튼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네. 조리개 값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꾹 누르시면은 이 셔터 스피드에 나름 최적화되어 있는 조리개를 잡아줘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어둡다 싶으니까 개인값을 한 6 정도로
네, 이 정도 올려주시면 되겠죠? 조리개는 2.8이 최고니까 약간 셔터 스피드를 내려서 광량을 확보를 해줍니다. 너무 밝죠? 네, 90 정도로 올리고 실내니까요. 뭐 개인 값을 올리든가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잡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셔터 스피드 그리고 뭐 ISO 개인 값 그리고 조리개 값 이런 걸로 이제 피사체의 심도를 이렇게 많이 맞추잖아요. 뭐 아웃포커싱을 한다든가 뭐 그런 테크닉들은요. 캠도 가능해요. 핸디캠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핸디캠은 아웃포커싱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캠도 잘 됩니다. 왜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디테일한 어떤 촬영 기법들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커스텀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리고 개인값 요거를 컨트롤 하시면 된다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화이트 밸런스 설명드리고요. 주로 그 촬영 기법이나 이제 이런 거보다 조작에 대한 방법을 충실하게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 질문 있으시면요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말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제일 빨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현피디였습니다.